자, 야생! 네,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해볼 건데요. 제주도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자주 하는 그런 낚시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리 싸움도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낚시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명 흘림 낚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때에 따라서 잘 맞추면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대박 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낚시를 가볼까 하는데요. 이 낚시로는 뱅에돔, 돌돔, 감성돔, 숭어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펜션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아, 혼자 하니까 어색하네. 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조심하시고요. 지금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도 좋고요. 낚시를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요즘에 이제 바다에 잘 못 들어가니까 낚시를 가고 있어요. 낚시를 가는 이유는 저희 손님들 뭐 오시면 서비스로 뭐 회나 뭐 문어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어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문어 없어요. 그동안 쟁겨놨던 거 이제 하나도 없어. 지난번에 저기 복지관에 나눠주고 손님 나눠주고 뭐 이랬더니 이제 문어는 없어. 그래서 이제 고기라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고기를 잡을 방법은 이제 낚시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솔라네 아버님한테 이제 저 스승님이죠. 가서 고기를 잡아올 건데 한번 열심히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딱 잡아가지고 손님들하고 나눠 먹도록 할게요. 나눠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숭어랑 고기들이 다 들어올 건데 바로 여기 넘겨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저기에 집 밑에 숭어가 있는 게 보여요. 오, 이제 물겠는데. 맞았고. 야, 힘 좋다. 잘 못 되는데. 잡은 건 아니지만 숭어 사이즈가 두 뼘하고 10cm니까 50cm? 아, 와, 뱅이도. 뱅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풀치에서 빼는 게 더 힘들었네. 와, 숭어. 와, 자, 여기다가 놔줄게. 쫓다 보자.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야, 눈물 나는데? 잠깐 울고 올게요. 아이씨. 드디어 뱅에돔 잡았습니다. 긴꾸리 뱅에돔이에요. 와, 사이즈 괜찮아요. 아, 집에 가려고 했더만 딱 잡히네. 자, 이제 낚시 끝났고 들어갈게요. 자, 손질은 다 해왔고 오늘 손님들하고
나눠 먹도록 할게요. 여기 있어. 예, 언제 계신? 재밌지? 자, 아빠가 돌려볼게. 됐어, 됐어. 야, 너무 빨리 돌렸잖아. 아빠가 돌려볼게. 자, 짜라라. 자, 이렇게 회를 다 떴고요. 요거 손님 갖다 드려 볼게요. 가시죠. 그럼 가시죠. 레고 레고 띵.